스물은 빈 느낌이 강한 이미지 중년 남자 그리기. 일단 물붓으로 큰 덩어리를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조색을 팔레트에서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리다가 끊기지 않게. 이미지를 한번 보면 이렇게 생긴 남자. 자, 오늘 중요한 게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하나로 이게 다 원기둥이라는 거죠. 요런 모양들이 있지만 요런 모양들 눈, 코, 입 요런 모양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얼굴은 원기둥, 구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먼저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은 결과물에서도 같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요런 모양들이 있지만 요거는 작은 구조, 결국은 큰 구조는 원기둥이다. 모자도 같이 돌아가고 얼굴도 같이 돌아가고 목까지도 같이 돌아간다. 양쪽의 옷들도 마찬가지. 물을 많이 해서 넓게 바르고 요런 주름들은 붓끝으로 살짝 확인해 주고 또 붓 돌려서 붓끝을 활용하고. 변화는 주는 것이 아니라 찾는 거예요. 주는 거와 찾는 거의 다른 점은 관찰. 억지로 줄 필요가 없죠. 구라치지 말고 찾으면 돼. 원래 존재한다는 거죠. 원래 존재하는 것을 관찰해서 찾는 거죠. 자, 이마에 주름이 가로지만 세로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세로로 돌려야 돼요. 세로로 돌아가는 것이 더 큰 구조예요. 마찬가지 미간에 주름이 세로지만 가로, 눈썹뼈, 안화 상륜기, 그리고 그 위에 쌓여 있는 비근근, 미간을 많이 움직이죠. 인상 쓸 때. 그럴 때 움직이는 근육이 비근근, 가로가 더 큰 거죠. 요 세로 주름보다도. 요 세로 주름을 하다가 이 비근근, 이 가로, 두꺼운 근육과 두꺼운 뼈가 사라지면 안 되죠. 자, 눈, 자, 큰 구조를, 오늘은 이제 큰 구조, 계속 큰 구조를 얘기할 텐데, 눈 모양이 가로지만, 이렇게 세로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세로로 돌아가야 돼요. 안에는 눈꼬리는 길게. 눈을 그릴 때는 눈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 주변의 것들, 눈꼬리, 앞꼬리, 뒷꼬리, 눈썹 포함, 밑에 애교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눈매가 닮아야 돼요. 눈에 요런 라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세로 돌아가는. 자, 붓은 결대로 요렇게 곡선이면 곡선대로 원초적이라고 했죠. 우리 붓 놀림은 원초적. 원초적이라는 건 보이는 그대로 가는 거죠. 얘도 역시 양쪽으로 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양쪽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해요. 코 옆면, 내려가는 코 옆면. 자, 이 주름, 이 세로 주름보다도 요렇게 광대뼈 면을 좀 찾아줘. 얘도 같이 돌죠? 얘 같이 하나예요. 얘 같이 하나. 오늘은 다시 강조하지만 큰 구조 같이 돌아간다. 그 붓은 원초적으로 보이는 결대로, 손이 외우고 있거나 머리가 외우고 있는 대로 붓을 놀리지 말고 아주 머릿속에 기억이 없이 지금 보이는 거에 충실한 관찰. 손이 외우고 있지를 않아야 돼요. 고인물은 썩죠.
항상 새롭게 보고 원리는 알아야겠죠. 원리는 머릿속으로 당연히 인지를 해야겠지만 눈은 항상 깨어있어요. 이거 한 붓인데 이게 지금 한 붓인데 이만큼 그렸어요. 모자 밑에는 좀 그림자가 지겠죠? 자, 여기도 얘랑 이 인중이랑 이 입이 하나예요, 이렇게. 예, 네, 다시 얘 하나예요. 요 콧등하고 여기도 하나예요. 자, 붓을 바꿔서 그 다음 톤. 두 번째 톤. 두 번째 붓으로 두 번째 톤. 좀 더 어두운 톤을 만들었어요. 자, 물이 흘러내리진 않고 몽글몽글 할 정도. 얘를 그리면서 끌고 내려와 주세요. 이렇게. 물이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이거 한 면이라고 했죠. 이거. 한 면. 이게 한 면이에요. 이거 한 면. 또 붙 올리고. 결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인중을 못 덮는 사람들, 인중을 못 덮는 사람들은 코가 튀어나왔다라는 걸 인식해야 될 것 같아. 이마에서 코 쪽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들어가는. 인중을 잘 빼내야지 코하고 입이 안 삐뚤고 제자리를 탁탁 맞춰 들어갈 거예요. 자, 뭔가 눈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요 세로로 돌아가는 게 느껴지나요? 붓 돌리고 비근근 비근근 이 두 번째 붓이에요. 두 번째 붓. 한 붓으로 많이 그리죠.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면, 같은 선상의 면. 같이 들어야 돼요. 눈, 코, 입이. 인중과 턱까지도. 목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깔아주세요. 같이 돌아가는 거면 다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 같이, 같이, 같이 돌아가는. 같이 돌아가요. 한번 이제 덮어도 되죠. 같이 돌아가요? 같이 돌아가요? 같이 돌아가요. 따로따로 보면 안 돼요. 따로따로 본다는 건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거가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뭐냐면, 세잔의 원리를 알고 있는 거. 세상 모든 만물들은, 원추 원기둥으로 함축된다는 사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준 게 구는 얼굴을 예를 들었어요. 얼굴이 뭐 눈코입이 있고 복잡하고 머리카락이 있고 되게 복잡해도 결국은 구다. 원기둥은 나무를 예를 들어주었어요. 나뭇잎이 있고 나뭇가지가 무수히 많지만 결국은 원기둥이다. 원추는 산을 예를 들어 주었어요. 산에 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엄청 다양한 것들이 많지만 결국은 원추다. 세상 모든 만물의 원리. 자, 눈썹털을 보지 말고 눈썹털 밑에 있는 이 뼈와 근육을 자꾸 봐주셔야 돼요. 자, 이거 두 번째 붓. 두 번째 붓으로 꽤 많이 그리고 있죠, 지금. 자, 주름을 100개 그려도 이마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돌리라는 거죠, 하나로. 주름을 100개, 1000개, 10000개 그려도 하나가 돼야 돼, 이마는. 하나가 됐나요, 지금? 나눠지지 않았죠? 저희는 꺾이죠, 같이. 응, 관자놀이. 살짝. 외곽은 열어주세요. 여기까지 보이는 것이, 여기까지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
뭐 서로 되게 많이 그리죠. 물이 마르면 잔주름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재진이 좀 밀어도 돼요, 어둠 쪽에. 보통 하이라이트 면도 잘 관찰해서 하이라이트 면이 면의 생김새가 닮아야지. 두 번째 붓으로 정말 많이 그렸네요, 이렇게. 자, 세 번째 붓. 자, 세 번째 붓은 여기 모자도 같이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까요? 자, 이마와 모자가 너무 경계가 지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모자에 그림자가 내려오니까. 누르면 물통이 이렇게, 얘를 끌고 내려오세요. 끌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작은 구조도 끝으로 그려주고 자연스럽게. 또 한 붓으로 한 곳만 칠하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돌면서 큰 덩어리를 계속 묶어가는 거죠. 묶어가는 거죠. 지금 뭐 따라 보이는 부분이 없죠. 제 붓에 이제 물감이 많이 빠졌네요. 모자가 까만 모자지만 약간 피부색이 조금 좀 투영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서 피부색을 좀 발라놨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붓. 네 번째 붓에는 어둠을 까만 모자를 좀 과감하게 찍어볼게요. 지금 이미지에서는 모자가 다 까맣게만 지금 보여요. 같이 돌아가죠. 창이 다 앞에 있으니까, 예, 뒤에 있고. 이제 이 물감이 다 떨어져 가네요.
자, 색깔이 하나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한 군데만 바르지 말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다녀야 돼요. 이런 연세가 좀 있으셔서 주름이 좀 있으신 분은 이 주름으로 하여금 이 시간을 느낄 수 있게 해야 돼요. 이 주름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주름 표현에서 정말 이분, 이 사람의 그 흘러온 시간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집중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정말 완벽히 파악을 한다는 생각.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 사실 이게 주름의 모양도 그 사람의 뭔가 삶을 나타내니까 그래야지 제대로 된 인상,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이게 주름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주름에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피부색도 약간 얼룩덜룩 금버섯이 생기고 자 이제 여기서는 묘사를 한번 해볼까요? 아, 옷을 한번 발라놓고 도랑붓질로 물붓은 당연히 큰 덩어리를 만드는 원초적인 붓질로 보이는 그대로 또 머리에 기억하고 손이 기억하고 있는 붓질이 아닌 보이는 그대로 눈이 보수, 손이 따까리 눈이 보이는 대로 손은 따라가는 하지만 그 원리, 세잔네의 원리 항상 생각하면서 자 이제 드로잉 붓질로 묘사 묘사는 일단 이목구비부터 당겨주세요 초록색 눈이에요 할아버지 이목구비부터 당겨주세요 드로잉 붓질로 같이 돌아가고, 같이 돌아가고, 같이 돌아가고, 같이 돌아가고. 묘사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진짜 보이는 그대로. 다 그린다는 생각으로 욕심과 생각으로 잔주름 하나하나 다 그린다는 생각으로 표현 욕심
목원 채도가 좀 떨어지는 색으로 칠해주세요. 얼굴보다 훅 안으로 들어가게. 그러니까 턱끝을 깔끔하게 살려주시는 게 좋죠. 거리감을 위해서. 턱은 뭔가 자존심이 느껴지게 좀 다부지게 딱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 윤기라는 턱의 그 모양, 턱 모양의 뼈가 있죠. 밝은 부분이 없도록 늘려주시고, 대비가 되면 튀어나오니까 대비를 줄여주셔야 돼요. 여기가 반사광이지만 어두운 깊이를 나타내려면 이 대비를 줄여야 돼요. 특히 귀는 진한 색의 머리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한 색, 이게 진한 색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게 지금은 모자지만 머리로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귀가 되게 밝아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귀는 많이 눌려줘야 돼. 이게 뒤로 확 가버리게, 확 가버리게 갔잖아요. 그 대비라는 게 참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콧구멍이 어두우니까 마치 코끝에 이 말리는 면이 밝아 보이는 게 착시현상. 이 흰자가 하얀 게 아닌데도 검은 눈동자 옆에 있어서 더 하얘 보이는 그 대비현상. 그 객관적인 톤을 읽어야 돼요. 하얗지가 않아요. 눈 자체가 다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코끝에 여기가 밝지 않아요. 이게 착시현상이죠. 콧구멍이 진하니까 그 옆에 밝아 보일 것 같, 밝아 보이는. 그 대비에 착시돼서 현혹되면은 깊이 있는 그림을 못 그리겠죠, 당연히. 정확한 톤을 읽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변의 톤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톤을 정확히 못 읽으면, 착시현상에 착시가 되면 안 되겠죠. 목주름은 바로 이렇게 곡선으로 이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대로 밝음 줄여주고, 면 처리할 때는 이렇게 이 넓은 면으로 면 한번 눌려주고 붓 돌려서 모양 만들 때는 붓 이렇게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으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면 모양, 면 모양. 채도가 떨어졌죠. 여기는 채도가 강하고. 찍어주고 눈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해주고 끝낼게요.